미란다가 9K 무실점으로 시즌 5승, 페르난데스가 4안타 4타점 활약했고요. 양석환이 멀티 홈런을 때려내며 두산이 9대3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뭐 타선에서는 페르난데스 그리고 양석환 선수가 잘해줬지만 선발에 나섰던 미란다 선수가 오늘 9K를 잡아냈네요. 네, 5월에만 지금 3패를 기록하고 있던 미란다 선수였는데요. 4월에는 4승을 기록할 정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 확실히 좀 바뀌었던 것은 직구와 슬라이더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구했다는 거예요. 오늘 경기에서도 노시안 선수를 149km대 패스트볼로 투구를 하면서 삼진을 만들어냈고요. 또 하나 주의해서 봤던 것은 타자들이 스윙을 만들어오면서 삼진을 잡았다는 것이 굉장히 조금 확실히 좀 회복이 된 듯한 미란다 선수의 투구였었는데 확실히 공을 공격적으로 투구하다 보니까 타자 입장에서 쫓길 수밖에 없고 그만큼 배팅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과 같은 이 슬라이더도 굉장히 위력적으로 떨어졌던 부분이 오늘 경기 삼진을 9개를 만들면서 5월 들어 가장 좋은 피칭을 볼 수 있었고요. 오늘 경기 미란다 선수가 6이닝 동안 투구수 조절을 또 잘 해주면서 오늘 두산이 경기를 손쉽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월 마지막 등판에서 미란다 선수가 시즌 5승을 수확할 수 있었고요. 두산은 3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